살이다 브라보 유어 라이프 매주 수요일 이 시간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폴리텍대학과 함께 기술의 가치와 일자리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 나누는 코너입니다. 자, 오늘도 두 분 오셨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AI 정책 전문가이신 조재희 이사장님 그리고 오늘의 성공 피플 조덕과 수료생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폴리텍대학 조재희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사장님 이제 연말이잖아요. 네. 바쁘시지 않으신가요? 조금 바쁩니다. 연말 학생들도 취업시키고 또 새로 또 신입생 모집이 있고 이래가지고 네. 지금 바쁜 계절이고 또 저는 지금 폴리텍 캠퍼스를 다 아직 순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워낙 많으니까요. 예, 주말마다 지금 이제 남은 몇 군데를 다 다니느라고 바쁩니다. 지금. 주말에도 모시고 캠퍼스 예. 다니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야. 캠퍼스 현황들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료생 조덕화님도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 캠퍼스 신중년 특허과정을 수료한 조덕화입니다. 저는 한국폴리텍대학을 통해 38년간 몸담았던 분야에서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서 새로운 일로 인생의 후반전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네. 38년 동안 한 직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그럼 정년퇴직 하신 건가요? 예, 예. 아, 사실 근데 저희는 요즘 워낙 저희 세대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뭐 이직도 많이 하고 합니다만 사실 그 전에는 뭐 한 직장에 들어가면 특히 뭐 큰일이 없는 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성실하게 일하고 정년퇴직하는 경우가 많긴 했는데 예.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한 직장에서 어떻게 거의 40년을 일하시나 좀 놀랍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직장에서 어떤 일 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한 40년 전인 1980년에 포스코의 이제 전신이죠. 아, 네.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예. 저는 이제 포스코 그 포항 본사 건설 본부에서 근무를 시작해서 네. 시스템 개발실, 그다음에 서울 사무소, 원료실 등에서 사업 운영, 그다음에 계약 등 행정 사무 분야의 다양한 경력을 많이 쌓았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또 생생경제에 굉장히 또 인연이 있으신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이 프로그램은 포스코와 함께합니다라는 말을 저희가 항상 네. 하는데 오늘 포스코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네. 오셔서 더 반갑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맙습니다. 혹시 그 근무하신 기간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업무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38년 근무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1995년에 서울 대치동에 있는 포스코 센터 준공 업무입니다. 아. 이제 포스코 센터는 이제 포스코가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겠다는 웅지를 품고 있는 건물이기도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국내 최초의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큰 관심을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물을 짓는 데 기여했다는 그 자부심과 뿌듯함이 정말 컸습니다. 예. 지금도 그 테헤란로를 지나다 보면은 포스코 센터를 보면 마음이 참 웅장해지고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네.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인 38년을 포스코의 발전과 함께했고 네. 만 60세가 된 2018년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제 만 60세가 2018년에 되셔서 정년퇴직을 예. 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본의 아니게 나이가 지금 공개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 나이 때면 이제 일명 베이비부머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대표 세대잖아요. 네. 혹시 이사장님께서도 그러면 베이비부머 세대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조덕하 선생님하고 저희가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인데요. 네. 베이비부머 세대는 한국 전쟁 이후에 1955년부터 73년까지 한 9년 동안을 이른바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라는데 그때 출산 인구가 보통 보면 한 8, 90만 명 정도 네. 됩니다. 아마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뭐 잘 알다시피 굉장히 경쟁력 있는 그런 시대에 예, 살았던 시대인데 이제 이분들이 지난해 55년생이 이제 이른바 법적으로 65세가 되어서 네. 고령 인구로 이렇게 편입됩니다. 아. 고령 인구 편입되면 매년 이제 한 8, 90만 명이 이제 고령화 인구를 해서 노동시장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네. 연령대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노동시장 상황을 좀 살펴보면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이 베이비 부모가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나라에서 거대한 인구 덩어리인데 지금 고령화 속도가 지금 빨라졌고 그렇죠. 여기에다가 지금 요즘 워낙 이제 아이를 안 낳다 보니까 저출산 자체가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노동시장도 이에 대해서 좀 영향을 받을 것 같거든요. 예. 우리가 제일 그 아이를 많이 낳았을 때 2차 베이비부머 세대 때 이제 아이를 많이 낳았을 때 연간 한 100만 명 정도 출산 인구가 되었을 때가 있는데 네. 최근에 26만 명대로 떨어졌으니까 4분의 1 정도로 떨어진 겁니다.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향후 10년간 노동 총량이 역대 최대 수준이 됩니다. 예. 노동의 질 또한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은 노동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만 15세 이상의 경제활동 인구는 2020년 2,800만 명에서 2030년에는 2,900만 명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대졸 수준의 높은 교육을 받은 에코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본격 진입 중이고 연령에 매몰되지 않고 노동하기를 희망하는 고령층, 현재 일하고 있지는 않지만 노동하고자 하는 여성 등 잠재 노동 인력 또한 충분합니다. 네. 이에 따라 저는 외국인 인력을 포함할 경우 경제활동 인구가 3천만 시대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됐건 경제활동 인구가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건 좋은 현상이긴 그렇죠. 한데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일자리가 그만큼 없다라는 부분은 약간 좀 아쉽게도 느껴지거든요. 예. 우리나라 노동시장 지금 어떤가요? 예. 아쉬운 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경제활동 참가율이 아직도 우리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좀 낮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68.6% 정도인데 선진국인 스위스나 스웨덴은 한 80%가 넘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한 74% 하면은 우리가 한 선진국에 비해서 한 10% 정도 아직도 그 버퍼가 존재합니다. 네. 이러한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한 10년 동안이 우리 골든타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를 총량을 이렇게 늘리고 네. 또 이 최고 수준의 지금 노동 퀄리티를 자랑하는 앞으로 10년 동안 어떻게 이 기술을 장착한 노동 인력을 유지할 것인가 이것을 증대할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10년이 골든타임이다라고 네.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 그 골든타임이라는 건 그만큼 중요한 시기라는 거고 그렇죠. 그만큼 중요한 시기라면 저희가 준비를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들은 이런 노동력 자체가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도 있지만은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기술력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직업 훈련이 가장 중요한데 직업 훈련을 통해서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여기에 맞춰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것을 특히 고령화 세대에는 60세 이상의 세대에는 일자리를 머물 수 있도록 제공해 줘야 됩니다. 네. 그것이 이제 국가나 사회적 책임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세대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직을 하거나 이직한다는 것은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거고 네. 또 전직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직업 자체를 아예 바꾸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이렇게 이직 전직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동 공백이 없도록 이렇게 국가가 정책적으로 그것을 다듬어주고 제공해 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요즘 60세가 이제 정년의 기준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때 정년을 하고 은퇴를 하기에는 요즘 60세는 너무 젊은 나이고요. 네. 요즘 뭐 이제 평균 수명도 길어졌고 이제 워낙 건강을 잘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60세 이후에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덕화 선생님께도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38년 동안 거의 40년이라는 시간을 한 직장에서 일을 하시고 정년퇴직을 하신 다음 그 다음에는 어떻게 좀 보내셨나요? 예, 보통 그 38년 근속했다라고 말하면은
야, 이젠 고생했으니까 이젠 쉬어도 되겠네. 네. 라고 대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방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를 포함한 현재 60대 대부분은 은퇴가 일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38년이란 꽤 긴 시간 동안 정말 치열하고 열심히 네.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만 쉬고 싶다는 생각보다 더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은퇴 직후부터 나름대로 자기개발도 하고 소방안전관리자, 가스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등 자격증을 취득하며 1년 반 정도를 재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럼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다른 직업을 뭘 할까를 고민하시면서 자격증 공부를 계속 하신 거네요. 예, 아까 이사장님 말씀 따라 네. 이제 전직을 위해서 와. 네, 행정 업무만 하다가 네. 실무적으로 기술적인 일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세대를 우리가 요즘 욜드 세대라고 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욜드 세대가 노동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살아남고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우리나라 사회적으로 봐도 이런 세대가 일을 안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좀 아까운 거거든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노동시장에서 정말 가치 있는 노동을 하기 위해서는 방금 우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뭐 자격증 공부를 하고 이직을 준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도 뭔가 제도가 뒷받침돼줘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 제도가 이제 저희 폴리테크 같은 공공직업훈련기관이 하나의 제도입니다. 네. 예, 그냥 우리가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직업을 찾기 위해서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은 직접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것이 저희 이제 폴리테크의 이제 중심적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방금 말씀하신 이제 이 올드 세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세대를 이야기하냐면은 네. 그냥 올드하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지금 건강하고 능력도 있고 일할 의지도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아까 조덕화 선생님도 이야기했다시피 네. 60이 넘었지만 매우 건강합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에는 한 20년 정도는 이제 일을 하거나 다른 곳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세대의 앞에 0자에 Y를 붙여가지고 올드 세대라고 하는데 그렇군요. 이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이 지금부터 이제 준비되어가지고 저희도 저희 폴리텍도 한 3년 전부터 이 세대에게 이른바 신중년 가정이라 해서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지금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 조덕화 선생님께서 폴리텍에서 어떤 것들을 배우셨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일하고 싶은 그런 욜드 세대이시니까 우리 네. 선생님께서도 그래서 이제 폴리텍에 좀 입학해야겠다 결심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교육을 받으신 거죠,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사실 100세 시대에 60대는 아직 인생의 절반을 겨우 이제 넘긴 시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시기가 사실 그 인생의 황금기이자 절정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어느 정도 인생의 경험이 있으면서 일할 수 있는 역량과 체력까지 받쳐주기 때문에 네. 이런 찬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런 시기를 집에서만 보내고 싶지는 않았고요. 네네. 근데 솔직히 혼자서는 재취업을 하는 게 어려운 게 그렇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던 중 우연히 고교 동창을 만났는데요. 그 친구가 2019년에 폴리텍에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전기 자격증을 취득했다. 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기 자격증이 있으면 제가 그 소방안전관리자도 있고 하니까 네. 시너지 효과로서 취업이 잘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에서 폴리텍 홈페이지를 검색을 했죠. 근데 마침 그 한국 폴리텍 대학 남인천 캠퍼스에서 신중년 특화과정 스마트 전기과에서 인원을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바로 지원을 했습니다. 네. 보통 이 자리에 나오시는 졸업생들 분들 중에 이렇게 친구의 권유로 아니면 주변 지인의 권유로 입학하시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저희 코너에 첫 번째로 나오셨던 우리 황덕재 배우님도 신중년 특화 과정 하셨던 네.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첫 번째 때 말씀을 드렸으니까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으니까 이 관련한 폴리텍 대학 과정을 이사장님이 좀 다시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신중년 이제
특화 과정이라고 하면은 보통 3개월 또는 6개월이 있습니다. 근데 6개월 과정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번에 제가 과정을 여러 개 말씀을 드렸더니만 집중이 안 된 데서 아주 이제 신중년이 좋아하는 과정이 좀 집중적으로 냉난방 과정입니다. 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면은 요즘 중요하죠. 그 모든 건물의 수선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런 냉난방 공조 이런 과정이 있고 네. 또 전기는 기본적으로 전기 기사를 또 딸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인테리어 보통 이제 지금 아마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할 수 있는 네. 그런 인테리어를 배우는 과정들 목공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외식 이제 예를 들어서 식품 이래서 음식을 조리하고 하는 이런 과정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성분들을 위한 패션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가정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정은 다양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는 저희가 한 13개 캠퍼스에서만 했는데 올해부터는 40개 전 캠퍼스에서 이 가정을 개설합니다. 네. 그래서 누구나 언제든지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수업료는 말씀 안 드려도 수업료는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훈련 수당을 또 조금 일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누구나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폴리텍 홈페이지를 열면은 바로 안내가 됩니다. 네. 요즘 뭐 워낙 뭐 전기나 뭐 냉난방 설비나 방금 말씀해 주신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뭐 젊은 분들도 자격증을 아예 따서 일을 시작하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뭐 아마 저희가 실제로 뭐 이렇게 집에 살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네. 뭐 이런 에어컨 설치 약간 성수기라고 하죠. 뭐 여름이나 이럴 때는 그 업체에 연락해서 인력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요즘은 정말 이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자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 취업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예, 취업률은 이제 잘 되는 데는 아주 잘 됩니다만 제가 이제 60대 이후에 취업률이 한 60, 70% 정도 됩니다. 우리 학위 과정보다는 조금 낮습니다만은 아까 말한 냉난방 설비 직종은 지난번 서울 정수 캠퍼스 같은 도시형에서는 보니까 네. 21명 훈련생이 교육을 받았었는데 그중 20명이 다 취업을 했습니다. 오, 네. 3명 취업 빼고는 다 취업을 할 정도로 실생활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취업이 아주 잘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그 취업률에 또 일부 이바지하신 우리 조덕화 선생님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신종형 특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기술을 익히시고 또 자격증도 취득을 하신 건데 폴리텍 다니면서 어떤 점이 가장 좋으셨나요? 예, 네. 일단 그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쌓았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네네. 근데 혼자 그 제 취업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첫 직장 경력이 38년이나 돼도 실제적으로 이를 현장에서는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는데 네. 이제 한국 폴리텍에서 이런 문제를 전부 해결을 했습니다. 그 산업 현장과 거의 비슷하게 구현된 그 실습장에서 실습을 하고 네. 이를 기반으로 기술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제 취업을 할 때 이런 부분이 높게 평가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어떤 자격증들을 취득하신 건가요? 예, 제가 그 폴리텍 그 신중령 과정을 통해서 네. 가장 취득하기 어렵다고 알려진 전기 기능사부터 해서 네. 그다음에 지게차 기능사, 승강기 기능사, 오. 그다음에 조경 기능사 그리고 올해는 이제 소방 설비 산업 기사 등 실무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5개의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행정 사무 분야에서만 사실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대학생으로 따지면 전공이나 내 특기 분야를 약간 바꾸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기술 쪽으로 공부하는 게 좀 어렵진 않으셨어요? 예, 사실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 전공 분야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제 저와 함께 그 수업을 들은 대부분 그 동기생들이 전기 분야와 관련이 없는 경력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이런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좀 따라올 수 있도록 기초부터 이제 차근차근히 알려주고 네. 실습 지원도 확실하게 그 폴리텍에서 해줌으로 해서 그 6개월간 수업은 좀 타이트했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그런 모든 수업이
꼭 필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아. 이 덕에 저와 함께 이제 그 수업을 들었던 동기들 모두 네. 이제 졸업하면서 100%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죠. 다 취득하셨군요. 예. 그래서 다들 하는 말이 네. 이제 폴리텍의 신중년 특화과정을 은퇴하기 전에 알았다면 더 빠르게 회사 다니면서 일을. 예. 아. 그러니까 은퇴 대비해서 좀 미리 준비를 했다면은 더 빨리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었겠다는 이야기를 서로 각자 했었죠. 아, 그럼 더 빨리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도 있으셨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은퇴 뒤에 새로운 일을 찾고자 공부를 하셨다는 게 사실 더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많은 분들이 뭐 은퇴 전이라도 그렇고 아니면 은퇴 직후에 이렇게 폴리텍 과정이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 좀 활용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면 사실 우리나라 사회 입장에서 봐도 노동 공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 점이 이제 한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그 은퇴 후에 교육을 받아서 일을 하는 분들에게는 노동 공백이 없이 삶의 또 질을 높여간다는 측면도 있지만은 사회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60세 이상의 분들이 기술을 배워서 아까 말한 배관이든지 이런 시설이든지 이런 관리를 하는 것이 네. 사회적 일종의 서비스입니다. 우리 사회의 젊은 노동력이 다른 일들을 충분히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겁니다. 네. 약간 외식 산업도 마찬가지고 패션이든지 인테리어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 연령층이 담당해 준다는 측면에서 그럼요. 중심 노동력층은 또 경제의 중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해주는 큰 버팀목이 되는 것이 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 은퇴는 더 이상 노동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노동의 시작으로 인식되는 만큼 은퇴의 새로운 노동사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국폴리텍대학이 저희 선제적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앞으로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폴리텍대학 과정을 알고 자격증도 취득하고 교육을 통해서 제2의 직업을 새롭게 찾는 그런 계기를 많이 좀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가장 중요한 걸 안 여쭤봤어요, 선생님께. 네. 지금 그래서 그 많은 자격증을 얻으시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예. 지금은 이제 그 다양한 그 자격증을 취득하고 재취업 준비를 통해서 국내 아웃소싱 1위 업체인 상구 INC라는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카톨릭 대학교 그 국제관하고 기숙사 등 그 시설 관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이제 38년간 그 몸담았던 첫 직장에서 하는 일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잘해낼 수 있을지 처음엔 걱정도 조금 했었는데요. 예. 폴리텍에 있는 동안 워낙 실습도 많이 했었고 자격증 취득을 통해 자신감도 이제 쌓았던 터라 현장에서 이제 당당하게 업무를 진행하면서 나태하지 않게 하루하루를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직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롭게 일하면서 혹시 어떤 점들 느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생의 첫 전반전이 이제 38년을 포스코에서 행정사무 업무와 했는데 네. 과연 이게 평생 직장이 아닌 이제 평생 직업을 60대 이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네. 그게 아까 우리 이사장님 말씀 따나 이제 그 뭐 공조, 배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네. 전기라는 측면도 좋았겠다. 그 건물 관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인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전기 쪽에 도전하고 소방, 네. 전기 소방을 같이 하게 됐죠. 그럼 지금 일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하고 계세요? 새로 일을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예. 전 지금 이제 그 카톨릭 대학 기숙사에서 시설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젊은 이제 그 아들, 딸 볼 되는 학생들이 그 생활하고 있는 그 기숙사에서 하등의 그 공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네. 이런 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에 굉장한 그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그리고 은퇴 뒤에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불안해하시고 약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말 아들, 딸뻘처럼 느껴지는 학생들이랑 같은 공간에서 호흡하면서 그 학생들 공부 잘할 수 있게 내가 이렇게 시설 관리를 잘한다는 그런 어떤 자부심이나 네. 뿌듯함도 충분히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국 폴리텍 대학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기회를 찾은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점점 늘어날 테니까 이사장님께서도 이런 졸업생들 보면서 좀 어깨가 무거워지시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현장에 가보면은 네. 특히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이제 많은 실습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실습 이제 재료를 보면은 동파이프를 이 절단하고 이걸 또 다시 해서 가공해가지고 붙이고 하는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습비가 많이 든다고 사실 하는데 저희 폴리텍에서 이제 그 재료를 충분히 이제 제공하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적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 또 의미가 있고 더구나 이제 지금은 시대가 이제 또 최근에 이제 이 저탄소 디지털 이런 또 사회적 대전환이라는 해서 노동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또 이동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정부가 또 정책적으로 여기에 적극 대처를 하고 있고 그 정부의 정책이 이제 직무 전환 훈련을 지원하고 전직 재취업을 지원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고용 위기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고용 안정 지원을 하는 이런 정책들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걸 네. 이제 저희가 이제 폴리텍 같은 데서는 그걸 직접적으로 이제 훈련하는 어떤 에이전트와 같은 이제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오시면은 정말 실습 재료 부담 없이 충분히 제공해서 원만한 수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숙련된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이제 성공적인 어떻게 보면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하고 계시는 우리 조덕화 수료생님께 마지막 말씀을 저희가 들어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혹시 은퇴 뒤에 제2의 인생이나 뭐 그런 삶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한마디 해주시죠. 예, 제가 요즘 매일 되내는 말이 있는데요. 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하는 말입니다. 명언입니다. 네. 조금 더 젊을 때는 크게 공감을 못했었는데 네. 60대가 된 요즘은 이 말에 100% 공감합니다. 그 숫자에 불과한 나이에 묶여서 스스로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네. 그 생각을 바꿔서 나는 이제야 인생의 전반전을 끝냈다라는 생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폴리텍 대학 비학위 과정 온라인 접수 진행 중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한국 폴리텍 대학의 조재 이사장님 그리고 조덕화 수료생님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